그 듣기 하면서 해야지. 네, 같이 이렇게 듣기 하면서. 네, 그러니까 나는 자주 들었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죠. 헬비가 지각동사라서 지각동사는 목적어대 뭐라 해야 돼? 동사는 나야 되죠. 나는 들었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뭐에 대해서? benefit 혜택에 대해서. 자원봉사. 뭐 하는? 자원봉사는 그 혜택이죠. 자원봉사 뭐냐면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reach out. 손을 뻗어서 터치하는 방식이지.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어디서? 긍정적인 방식에서. 아시? But I didn't fully understand the impact of that claim until I started to volunteer myself. 그러나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영향을, 뭐의 영향을? 그 주장의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 뭐 할 때까지? 내가 시작할 때까지. 뭐 하는 걸 시작할 때까지? 나 자신이 자원봉사하는 걸 시작할 때까지는 그 주장의 영향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이거 정확히 하자면 나데어틀비거든요. 혹시 나데어틀비 옛날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것 같긴 한데 나데어틀비가 뭐라고 했니? A하고 나서 그렇죠. B하고 나서 비로소 A하더라고 했지. 그럼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게 되거든. 내가 자원봉사 활동을 직접 시작하고 나서 비로소 그 주장의 영향을 이해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At first I just helped out during local community events. 처음에 나는 단지 helped out, 도왔죠. 못 도와내. 지역 커뮤니티의 행사 동안에 도왔던 거죠. Later I was asked to help organize an after school program for children. 네, 이후에 나는 수동태에서 부탁받았지. 뭐라고 부탁받았어? 도와달라고 부탁받았죠. 뭘 도와달라고? 조직하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받았죠. 뭘 조직하는 걸 도와달라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도와달라고 조직하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받았죠. 뭘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This changed my life forever. 이것이 나의 삶을 영원히 바꿨던 거죠.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네, 은서 씨. Every day after school, children from the local community would arrive at the place, which, where. Volunteers like me would plan activities for them until their parents came to pick them up. 너무 긴데? Pick up them.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단문에서 찾고 들어가시면요. 단문 찾고 들어가면 플레이스를 꾸며줘야 돼요. 근데 뒤에 보시면 알지만 뒷문제가 완전하거든요. 네, 뒷문제가 완전해요. 뒷문제가 완전할 때는 관계대명사를 꾸며줘야 되니 관계부사를 꾸며줘야 되니 관계부사를 꾸며줘야 되죠. 그치? 그리고 pick them up이니 pick up them이니 pick up them? pick them up이죠. 대명사일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맞지? check it out 이렇게 나오지? 하면 여기면 되겠네. check it out이잖아. check out이 아니라. 그래서 check it out이죠. 대명사 어디로 들어가야 돼?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check it out. 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김미자 부장이. 해볼까? 매일 방과 후에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지역의 커뮤니티로부터의 아이들이 도착한 거죠. 어디에 도착한 거야? 장소에 도착한 거죠. 근데 어떤 장소? 나와 같은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장소죠. 활동을. 뭘 위해? 그들을 위해. 뭐 할 때까지? 그들의 부모님들이 올 때까지.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이렇게 했던 거죠. 방과 학교를 운영한 거네. 네. 그 다음에. Many of these children came from low income families. Parents could not afford expensive daycare facilities. 네. 많은 이 아이들은 왔죠. 뭐로부터 왔어? Low income family. 낮은 수입의 가족으로부터 왔죠. 부모들은 뭐 할 수 없었어? Afford. Afford 뭐죠? 감당할 수 없었죠. 뭘? 비싼 타가 시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지. 보육원에 보낼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뭐 들어가야 되니, 미카네? 뭐, 무슨 문제니?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알만한 수라고. 네. 아닌가? 맞지. 아니? 네. 네, 그러면 답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답은 후수인데요. 후수가 왜 나야 되니? 그 가족의 부모님들이죠. 뭐뭐의라는 뭐가 필요한 거야? 소유격이 필요한 거지. 그 뭐뭐의 남편이 필요하죠.
네. 네,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We would help the children with their homework, take them to the park, and organize various games for them. 우리는 네, 도와줬던 거죠. 뭘 도와줬어? 아이들을 도와줬죠. 뭘 도와줬어? 그들의 숙제를 도와줬고, 그리고 공을 데려갔죠. 공항을 데려갔고, 그리고 조직해줬는데, 다양한 게임을 조직했죠. 뭘 위해? 그들을 위해. 맞죠? 아, 근데 뒤에 중요한 편이 나오네요. 중요한 편 뭐라고 님? 여러 번 나왔던 편인데. 네님. 어, 더비 역군, 더비 역군 보이시죠? 더비 역군, 더비 역군이 뭐죠? 문마할수록 더욱더 문마하다죠. 네, 보면. The more I worked with them, the more I realized how many, much, I love them. 뭐하면 뭐할수록? 어, 네, 일하면 일할수록, 네, 더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더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이 나는 깨달은 거죠. 맞죠? 뭘 깨달은 거야? 얼마나 많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지 깨달은 거지. 그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걸 살 수 있니, 못 세니? 못 세죠. 그럼 뭘 해야 돼? 멀치를 가야 되겠죠. 그치? Many of these kids did not have the luxury of taking swimming, soccer, or taekwondo lessons like other children their age. 많은 이런 아이들은 네, 디디나하고 가중이 있지 않았죠. 럭셔리, 사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근데 어떤 사치? 수영 수업을 듣는, 축구를 하고, 그리고 태권도 수업을 듣는 사치죠. 모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그들 나이에 다른 아이들처럼. 네. 그 다음에. But I knew little that while I was teaching these kids how to swim, they would also be teaching me things. 네. 하지만 나는 아 리를이 뭐냐면요 부정을 하고 하면 되거든요. 내 아이들 못했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뭐 아이들 못했어. 대개 아이들 못했죠. 뭐 하는 동안에 내가 가르치는 동안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행하는지 가르치는 동안에 그들은 또한 뭐 있었다는 거 나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깨달음. Every time a child was scared to get into the water, they taught me patience. 네, every time이 뭐 할 때마다 하거든요. 네, 뭐 할 때마다. 아이가, 한 아이가 뭐 할 때마다. 스케어를 때. 무서워할 때마다. 뭐 하는 거 무서워할 때마다. 물 안에 들어가는 거 무서워할 때마다. 그들은 나에게 가르쳤던 거죠. 뭘 가르쳤던 거야? Patience. Patience 우리. 인내야, 인내. 그죠? 인내심을 가르쳤던 거죠. Every time a child got scared and held my hand, it taught me that they depended on me. 어, every time, 뭐 할 때마다. 아이가 무서워하고 그리고 잡는데 나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가르쳤던 거죠. 뭘 가르쳤어? 그들이 나에게 의존했던 것을 의지했던 걸 가르쳤던 거죠. And every time they accomplished a task with success, it gave me a sense of accomplishment. 그리고 뭐 할 때마다 그들이 accomplish죠, 뭐죠? 성취하다죠. 성취할 때마다. 근데 뭘 성취할 때마다? 일을 성취할 때마다. 뭘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성취할 때마다 그걸 줬는데 나에게 뭘 줬어? 어, 사이즈 오브 어커머시먼트 뭐죠? 성취감이죠. 성취감을 줬죠. 네. But most importantly, they taught me how to give.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가르쳐줬죠. 나에게 뭘 가르쳐줬어? 어떻게? 주는지 가르쳐줬던 거죠. Volunteering my time has been the best thing I have ever done in my life. 자원봉사하는 거, 뭘 자원봉사하는 거, 나의 시간을 자원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것이었죠. 어떤 최고의 것? 내가 했던 어디서? 나의 삶에서 했던 최고의 것이었죠. It taught me that money will never be my motivation for working. 그것은 나에게 가르쳤지. 뭘 가르쳤어? 돈이 결코 뭐가 되지 않을 걸 가르쳤어? 나의 모티베이션이 뭐죠? 동기죠, 동기. 뭐에 대한 동기? 일에 대한. 일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않을 거라는 걸 아셨던 거죠. The motivation to help others must always be there. 동기인데 어떤 동기? 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동기 부여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거기에 항상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치? 어, 오늘 좀 기네요.